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8장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이 제사장 위임식을 제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제사장, 제사장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이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이 죄를 정말 담당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하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관계를 이어주는 이런 중보 역할을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될 이 중요한 이 제사장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로 3절 말씀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러니까 온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이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의복을 이제 입히는데, 물로 씻기고 의복을 입히는데, 7절 말씀을 보면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그랬습니다.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속옷을 입히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속옷은 이 반포 속옷, 이 배로 짠 속옷을 이제 제사장들이 주로 입죠. 근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속옷은 다릅니다. 이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이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그래서 이 거룩한 이 세마포 옷을, 이 세마포 속옷을 입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결, 거룩함을 상징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겉으로 보이는 이 겉옷이 사람들의 눈에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옷,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겉옷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속옷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 속옷부터 깨끗하게 입어서 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깨끗함을, 성결함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 이 선지자들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관유를 이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랬는데,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려면 엄청난 양의 관유를 부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133편 1절로 2절을 연상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과. 그래서 아론의 그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 관유가 흘러 내리는 그 모습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세움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이 어떤 사람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그랬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려고 그럴 때 백성들과 함께 그 무서운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죽어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바로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격도 없는 그리고 죽어마땅한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어마땅한 영멸할 수밖에 없었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주님의 보혈 공로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게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셔야 바로 구별된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한 옷만 입었다고 해서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같은 우상 숭배했던 죄인도 모세같이 살인했던 살인자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처럼 어떤 사람도 예수 믿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몸을 상하시고 거룩한 피를 쏟아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 피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이제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함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속죄제를 드려요. 수송아지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죄가 바로 그 수송아지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면 번제를 드리는데 또 번제의 숫 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숫 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그래서 이제 이 숫 양에게 또 안수를 해요. 이것은
자신들의 그 모든 역시 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태워서 드립니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나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충성을 서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2절에 보면 이제 위임식 숫양을 드려요. 그래서 또 다른 숫양 곧 위임식의 숫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역시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동물에 전가시키고 그리고 성결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위임식 그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모세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아론의 이 귀뿌리에다가 오른쪽 귀뿌리에 바릅니다. 그런데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이게다 피를 발라요. 그 다음에 엄지 발가락에 발라요. 그리고 역시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엄지 손가락 엄지 하면서 귀를 잡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 귀뿌리 그 다음에 오른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바르는 그 다음에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해달에 피를 뿌리고 곳에 뿌리고 그 사방이 전부 정말 피바다죠. 이것은 이제 구별된 삶, 성결한 삶,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삶 받고 헌신되어지고 드려졌다는 그런 의식이에요. 이것을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앞으로 이 제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제사를 할 때 백성들의 죄도 사함받게 되는 이런 사역을 앞으로 이 제사장들이 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7일간 이 위임식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 제사장들은 떠나지 않고 바로 그 회막에 머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성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이 성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하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더 청결함을 받고 그리고 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드려짐으로 인해서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예배를 드리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못된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도 다 사함을 받게 되죠. 깨끗함을 받게 되죠. 정결함을 받게 되죠. 성결함을 받게 되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은 중풍병자가 걷지 못하고 침상에 드러누워 있는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 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침상채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이 중풍병자가 침상채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병도 우리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그 몸에 임해서 병의 근원이 사라지고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을 이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속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항상 말씀 전하고 귀신 쫓고 병자 고치시고 항상 치유 사역이 함께 한 병행되어지는 이런 사역이 계속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케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전도를 보내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치유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치유 사역을 하게 될 때 딱 동일한 조건 가운데서 그냥 동일하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다른 것들이 적용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치유받을 수 있을까? 이 치유받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똑같은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치유해 주시는 방법들이 달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깨닫게 되어지면 바로 내가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구나. 이 치유의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치유받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는 어떤 경우 치유 사역보다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서 보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의 병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치유 사역할 때 이런 말씀은 거의 안 하시는데 오늘 자 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병이 죄로 인해서 생겨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되어지지 않고 자꾸 병만 고치려고 계속하면은 이 병의 근원이 해결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 사역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런 경우는 회개입니다. 회개. 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0절로 3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병든 자는 혹시나 나의 죄가 주님의 징계를 부르지 아니었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만약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에 잡초가 생기면은 잡초만 뱀다고 해가지고 그 잡초가 해결됩니까? 잡초가 자라는 것은 이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뿌리가 뽑혀져야지 그게 해결되거든요. 예. 그 뿌리 채 뽑는 것이 바로 병의 원인이죠. 근데 이 병의 원인이 만일 죄로 인한 거라면 회개할 때 뿌리 채 뽑혀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랬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기 전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면서 어떤 죄가 있을까? 그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이죠. 예. 어떤 자매님이 심한 불안, 이 신경 쇠약을 앓게 되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요. 이게 이상한 게 보여지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의류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그 작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다 나중에 너무너무 잘 된 거죠. 예. 큰 회사가 되고. 예. 근데 살만 하니까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극도의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우리가 고생하면서 어렵게 살았었는데 이제 이렇게 살만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런데 참 다행히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또 남편도 정말 용서를 구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이제 자기도 용서를 했다고 그러고 다 했는데 또 갑자기 막 통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막 부들부들 떨리고 그리고 또 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게 점점 이상해지는 거는 계속 알고 보니까
진짜 용서를 안 한 거예요. 예. 그 마음속에 계속 미워하는 그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은 결국 죄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건.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기도하면 이게 몸이 이제 뭐 도무지 가누기도 힘들 만큼 이제 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도 고침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 무슨 약을 먹어도 뭐 고쳐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데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구나. 그 한쪽 이 마음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타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됐어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했더니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냥 깨끗하게 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치유 사역보다도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을 그냥 다 그냥 무시하고 무조건 병원만 다니고 무조건 약만 먹고 무조건 치유만 받으려고 했을 때는 이 문제가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충근 장로님 같은 경우도 간경화에 걸렸을 때도 예. 하나님 앞에 자기는 뭐 전혀 죄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었던 건데 예. 그렇게 주님이 죄를 다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 오랫동안 회개하면서 기도하셨을 때 그냥 정말 얼마 살지 못했다고 그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배가 이렇게 나왔대요. 싹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치료의 근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 친구들의 이 담대한 믿음을 보십시오. 내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서 거기서 침상째 내릴 이런 생각을 했냐고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뭐겠어요? 무리한 짓이지만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남의 집에 지붕을 뚫냐? 난 이런 사람 기도 안 해줘. 그러면서 외면하시고 무시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7절을 보면 소경 고치실 때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더니 여러분 병든 사람을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긍휼히 여기신다니까.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뭐냐면요, 이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저런 사람은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저런 사람은 정말 없어져야 될 텐데 그러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만날까 봐. 근데 주님께서 그걸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시면서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구하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22절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인자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잠을 못 자고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통증이 너무 심해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그냥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이 정말 그 당신 오래 못 살아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유언을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솔직한 표현이에요. 의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축복이라니까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난 힘들어요 아파요. 그 우리 주님이 더 마음을 안타까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치유의 가장 중요한 역사를 일으키는 근원인 것을 치료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픈 성도님들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진짜 한 명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특히 이 팬데믹 상황이 돼서 더 그런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교회 못 나오는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엎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산소호흡기 꼈죠. 그 큰 방에 너무 두려운 거죠. 너무 두려운데 전화가 되는 거예요 저하고. 그러니까 제가 방언으로 팍 기도해 주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막 기도했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회복돼서 치유받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도 계속 온라인으로 제가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막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제가 사회를 하고 막 기도를 해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지금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요 또 병원에 있는 성도들 교회 못 나오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 그런 성도들이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치유의 모든 근원은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더 막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 번째는 질병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으로 여기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새로워지는 시간으로 여기며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질병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질병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 질병을 당할 때, 아, 왜 나한테 이런 암이 생겼나? 왜 나한테 이런 불치병이 생겼나? 왜 나한테 이런 정말 못된 병이 찾아왔나? 그래서 막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 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었고 내가 이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게 됐다면 그 질병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일 이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이 질병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만일 그렇게 됐다면 그 질병은 저주예요. 그러나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영적인 쓰레기를 다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더 강력한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질병은 내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더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임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 그냥 주님께 감사. 그리고 내가 몸이 좀 안 좋아. 야, 이 병마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나 보다. 내가 아니야. 번지수가 잘못 왔어. 떠나가라. 여러분 욥기서 42장 5절 보십시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악창이 나고 사람이 봤을 때 이제 살 수 없을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 속에서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자 보십시오. 우리는 다 욥과 같은 이런 시험 받고 싶지 않아요. 누가 이런 욥과 같은 시험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에게 이 엄청난 시험을 받고 난 이후 바로 이 질병이 이 욥에게 있는 이 환난이 이 욥을 완전히 신앙적으로 어땠어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 돼 갑절의 축복이 욥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닥쳐온 환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질병,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세워지게 되어지며, 또 내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 나같이 지금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또 예선 모임이 있어요. 이런 환자들 섬기는 이런 모임에 와서 봉사도 좀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예수님 마음껏 자랑하시면서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환난은 주 안에서는 결단코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